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의 신성범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언론인들 앞에 선 이유는 최근에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된 후 그 여파가 저희 지역구인 합천 거창은 물론 어령 작년까지 미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는 이름에서 보시는 대로 낙동강 유역에서 상수도원을 매우 여러 개로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저희 지역구 경남 합천군 상류적인 거창군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는 치수원이 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옴으로써 개발은 물론 개발의 기회는 사라지면 물론 농업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점을 지역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수원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농업 용수의 부족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역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수질의 근본, 낙동강 수질 악화의 근본 원인이 결국은 인근 축산 농가 등에서 흘러나온 오염은 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그대로 낙동강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염원을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놔두고 낙동강 유역, 저희 지역으로 말하면 황강 유역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서는 첫째는 규제가 많아진다는 점, 두 번째는 농업 용수까지 고갈될 우려가 많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봐주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언론인 동지들의 언론인들께서 좀 더 잘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옳은 국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 한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게 우려된다면 그 지역 주민의 신뢰와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저 멀리 경남 합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황강 광역 치수상 반대 국민대책위원회가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는 이종철 위원장님, 여한훈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이한철 공동위원장님은 현재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한국농업인경영인연합회 합천군 지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의원님들, 군의회 우리 박안나 부의장님, 그리고 이태련 의원님, 성종태 위원장님, 또 합천업의 이장연합회장님, 또 합천군 청년연합회장님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중에 절절한 사연을 꼭 언론들께서 기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철, 여한훈, 황강 광역시장 반대 합천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네, 합천군 한강 강력추장 반대 주전위원장 여한훈입니다.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합천 군민과 함께하는 한강 강력추장 반대 국민대책위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목소리로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6일 부산 지역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곽구태 등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하나도 의견 정치 없이 법률을 만들었으며 법률 내용도 밀어붙이기식 신속한 추진과 속도전의 의도를 담고 있어 피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사업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시 지역 영향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어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역 지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내용을 무시한 채 수해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지수원 다변화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강광역시장 반대 국민대책위원 공동위원장 이종철 산해군설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특별법을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향후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환강광역시장 반대 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국회와 환경부에 전달합니다. 하나,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영구 폐기하라. 하나, 합청 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을 적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물 공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와 국회는 합청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라. 우리 반대 대책위는 합청군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고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이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국회와 환경부는 우리 합청 군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15일 환강광역시장 반대 국민대책위원회 위원 일동,